시장 어제와 오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K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어제 오늘 일단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도 이제 3대 증시 모두 이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상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국내 증시가 이제 이런 후풍을 온전히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타겟의 지난 내 실적 시즌에도 이제 타겟 으로 인한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가 크게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었는데 전일에도 이제 타겟이 2분기 어떤 영업 이익률 자체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런 우려가 좀 재차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그 소비의 뭐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가 크게 부진할 것이다라는 어떤 여타 그 시그널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그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계심리, 결국에 6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좀 누르는 좀 그런 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좀 2022년 평균 수준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급격히 좀 냉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물가에 대한 경기 심리 더 나아가서 6월 FOMC 회의에서의 어떤 연준의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증시의 좀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일정하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변동성 장세를 염두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략 잘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